아이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을 놀러 불태울 남자 꼬꼬가 고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승계물 마무리할 여자 염정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스페셜한 게스트분이 나오십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인생 챔프를 찾기 위해 오늘 직접 이 자리에 나와주신 커맨더 지코! 지코 언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가운데? 이게 좀 옷이 어색하네. 오늘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목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좀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네. 뭐 이제 연예인들이랑 이제 롤 멸망전도 이제 했는데 이제 또 무참히 이제 거기서도 이제 좀 집 밟혔고 오늘 뭐 무슨 이렇게 헝그레인저에서도 네. 항상 이제 최악의 플레이에서 이제 벌칙 받는 게 네. 완전 이게 담당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대로 더 이상 이제 나만 이제 이게 하긴 제가 이제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이제 실력적으로도 이제 좀 많이 보완해서 네.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좀 치욕스럽게 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좀 인생 챔프. 뭔가 이제 좀 새로운 뭔가 이제 좀 겸손한 마음으로 올해도 인생 챔프도 이제 한번 좀 찾고 좀 많이 이제 좀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또 심야 버스 타요 타요 이렇게 또 이제 좀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저희 버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시야버스 타요 타요. 출발! 출발! 부릉부릉부릉! 그럼 타요 타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또 제가 간단하게 전해드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공지사항 먼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롤 헝그리 앱을 검색하시고 심야버스 타요 타요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 심야버스 타요 타요에서 각가지 사연을 선정하고 또 승급 버스를 태워드립니다. 보이시죠 지금? 화면 보이실 텐데 리그 오브 레전드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게시판 중에 심야버스 타요 타요 게시판이 있죠. 지금 또 지코 형님이 오셔서 그런지 홈페이지가 폭주 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적은 또 처음인데 또 형님 효과 아니겠습니까? 요거 내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나? 예, 형님 아이디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게스트 또 형님 오시니까 또 새롭네요. 저희는 또 구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많이 봤죠. 형님한테 또 좋은 챔프를 또 제가 찾아드리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형님 우르곳 한번 우르곳? 예, 제가 우르곳을 생각해 드리고 있어요. 나 우르곳 날 살아생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쉬운 챔프가 낫지 않을까요? 쉬운 챔프요? 저는 뭐 어려운 걸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니야. 우르곳이 너무 난이도가 있으니까. 우르곳이 어려워? 좀 난이도가 있긴 한데 형님 정도면 소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야. 네. 뭐 원딜 워낙에 나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네. 뭐 세계 3대 원딜로 불리고 이제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 기본적인 이제 그래도 그건 있지. 그렇죠. 형님 우르곳 정도면은 뭐 무참히 짓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안 나오나요? 저희가 또 설명해 드릴 게 아직 남아 있는데 그렇죠. 또 형님이랑 또 같이 게임하고 싶으신 분들의 사연을 또 골라주는 중입니다. 이렇게 네. 시청자들이랑 같이 게임하는 거야? 네, 시청자분들과 같이 하는 건데 지코 형님과 같이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롤 헝그리 앱을 검색하시고 심야버스 타요 타요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버가 왜 서버가 막 깐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나도 진짜 롤 이거 한 달 했죠? 네, 한 달 넘게 했죠. 한 달 넘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잘 터지나 프로그램? 잘 터진 홈페이지가 이렇게 근데 또 지코 형님을 모시게 우르곳 있어요? 누구? 우르곳. 전챔 다 있지. 올챔이신가요? 형님 그러면 일단 우르곳으로 네. 연습 한번 해보고 네. 연습은? 알겠습니다. 나 우르곳 옛날 트롤 때 많이 봤는데. 그러면 형님이랑 저랑 또 1대1 라인전을 잠깐만 하고 맛보기만 잠깐만 하고 또 게임을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초대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르곳이 누가 많이 했었더라? 좀 보긴 봤었던 것 같은데. 그 건웅이라고. 건웅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프로 게이머 중에서 몸니시를 담당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초대를 드릴게요. 게임 생성. 아, 형님 아이디가 먼저 내가 잘하는 걸로. 그 다음에 호구가 평가를 해주면서. 네네네. 시약 고얌. 고얌. 시약 다 누구예요? 지금은 가장 자신 있는 챔프로 하시는 거. 제가, 예.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예요. 초대했나요? 그럼 바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형님의 실력을 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요즘 그래도 제일 잘하는, 자주 하는 원딜이 그래도 11을 11을 그래도 요즘 뭐 브론즈에서는 요 11을 들고 나가면 거의 뭐 양악 수준으로 하니까 아 근데 제가 기분 좋은 게 제가 예전에 형님 방송에 잠깐 출연했을 때 11을 추천드렸거든요. 맞아, 맞아. 그 이후로 내가 이제 좀 해서 아니 근데 꼬꼬가 딱 추천해 주는 거 하면은 틀림없어. 아 그렇죠. 네, 그래 우르곳도 네. 참 기대가 되네. 이제 우르곳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르곳이 네. 내가 요즘 이제 일부러 이제 좀 볼리베어나 네. 아니면은 이제 막 좀 약간 이제 그런 동물 챔프들 많이 하거든. 동물 챔프. 애들이 시청자들이 이제 내 네. 이미지랑 잘 맞다 그래서. 좀 거대한 듬직한. 거대한이라뇨. 우르곳도 어떻게 보면은 왠지 좀 이미지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맞을 것 기대하고 같네요. 있습니다. 11을 대 퀸인데요.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보스에서 하는 거야? 미드에서. 아 미드에서. 예, 아니 미드에서. 잠깐만요. 왜 제일 자신 있는 거 꺼내시면 어떡해요? 저요? 네. 아 상대를 이렇게 진지하게 상대하려면 저도 가장 자신 있는 챔프를 꺼내야죠. 질 수도 있거든요. 아 여러분 지코님과 같이 게임하고 싶으신 분은 딸딸 게시판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 읽고 갑자기 들어오다 하고 문화상품과 돌아갈 수 있어요. 저희 것도 오늘 지코 형님 이렇게 뵙는데 또 뵙게 된 계기가 있어요. 또 예전에 헝그레인저와 타요타요가 5대5로 대결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 네, 거기서 제가 상품을 받았는데 또 지코 형님과 1대1 데이트권 그 맞다. 데이트권을 여기서 제가 또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퀸도 재밌을 네. 것 같긴 해. 퀸이요? 네, 제가 좀 저랭크해서 퀸을 해보니까 퀸을 고르는 순간 애들이 티모를 골라요. 왜 그렇지? 아니 그리고 게임을 안 한대요. 퀸 미드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퀸 미드를 자주 하시거든요. 퀸탑이랑. 진짜 예전에는 막 너 막 꼭 우리 집 게스트 오고 하면은 네네네. 네가 나한테 형한테 가리킬 게 뭐가 있냐 뭐 하면서 아니 좀 약간 그렇긴 하긴 했는데 아 이제는 안 되겠어 그런 컨셉 버려야지 아 이제 요번 오늘은 이제 한번 진짜 냉정하게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좀 배우고 갈게. 아 알겠습니다. 저도 냉정하게 딱 실력 평가해드리고 좋은 셰프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조언 좀 많이 해주고. 네. 아까 1대1 대결하는 거 봤어요. 제라스와 말파이트. 그때 만약에 제가 또 추천해드린 챔프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오. 시작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유규환이 퀸이 너무 세가지고. 유규환이 되게 세네. 또 빠져서 축제하고. 일단 초반에 11의 운영법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CS도 보시면서. 어때요, 정현씨? 지코님이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아, 근데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CS도 잘 되시고. 원래 그렇게 브론즈 이제 5에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브론즈 5세요? 플래티넘으로 알고 있었는데? 배치를 또 잘못하셨나 봐요. 원래 브론즈 오면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걔는 플래티넘이셨거든요. 솔직히 플래티넘이 브론즈 오잖아? 못 벗어난다. 하는 게 달라요. 이기는 법이 달라. 힘들어요. 힘들이 얼마나 던지는데. 저도 본격적으로 이제 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S 먹는 거 봤는데 CS는 잘 드셔요. 아 근데 지금 꼬꼬님이 질고 있네요? 아닌가? 뭐야? 아니죠. 아, 나도 할 수 됐는데. 지고 있는데 딜교를 이기는 줄 알았더니 이제 딜교 맞딜에서는 힘드네요. 퀸이 맞딜이 워낙에 세가지고 시비르랑은 또 상성이 또 안 맞아요. 시비르가 더 힘들어요? 시비르가 퀸을 이기긴 힘들죠. 퀸을 이길 수 있는 원딜이 있을까요? 퀸을 이길 수 있는 원딜이요? 그브? 그브? 그브가 1대1이 되게 강하다. 네, 그브가 1대1 세니까 그브가 또 이길 수 있으려나? 아 근데 어떻게 살아가셨지? 저는 잡았다 생각했는데 살아갔어요. 아 우리 아직 힐도 있고 힐도 안 썼어. 아 진짜? 아 힐이 샀구나. 어 나도 그럼 집을 가야 되는데. 어우 되게 세네. 어 아프겠다. 그렇지. 이게 표식이 뜨면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서 데미지 한 두 배는 더 막혀요. 사야 죽은 건가요? 미니 아파요. 이미 죽어 있는데. 방금 조금 위험했다. 잡았었는데 되게. 어 지금 맞지? 왜? 앉아요. 어 되게 세. 앉아요. 오. 안돼 죽었다. 어, 나랑 나갔네. 아. 야 템 차이도 아. 이렇게 있는데. 어우 쿠돌하니셨구나. 아 레벨 차이가 있어서 안 되는구나. 뭐 요 정도 하는 거 봤는데 이렇게 또 쓸쓸한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아 지코님이 기본적인 개념을 갖추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요번에는 뭐 승패 무슨 네. 연연을 하지 않고 이제 내 실력을 이제 그냥 네. 뭐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제 친구가 브론즈 5가 있거든요. 브론즈 5 실력은 아닙니다. 충분히 진짜. 아 그건 나 아니지. 저 우리 또 하다 보면 막 뭔가 막 애들 트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캐릭터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우르곳을 초강추드립니다. 우르곳을? 네 우르곳! 우르곳을 강추합니다. 시청자분들 어떠십니까? 우르곳이요? 네 우르곳. 형님 이미지와도 잘 맞고 요즘 대세 챔프기 때문에 아마 시비르와 같이 쌍두마차를 이끌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우르곳까지 이제 해서 잘 하고 하면은 네. 아니, 그러니까 나도 원래 좀 좋은 게 네. 남들 좀 잘 안 하는 챔프를 좀 잘하고 싶긴 하거든. 근데 우리 브론즈에서는 우르곳 진짜 이때까지 뭐 한 번 본 적이 없어서 아 또 그럼 이번 기회에 우르곳 한번 배워보시는 거 괜찮으세요? 우르곳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르곳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시청자분들과 같이 할 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 게시판 한번 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보여주세요. 어, 형님이 또 마음에 드는 사연을 읽어주시면 지코님은 서포팅을 하고 싶은 꼬꼬형의 팬입니다. 그리고 꼬꼬 방송이 원래 여성 시청자들이 많지 않나? 서포트는 여자가 해줘야지. 지코 형, 지코님과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페이스북에서 지코님 동영상 보고 재밌었는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네요. 풀3이고 담린입니다. 풀3보다는 지코 형님이 기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실버밖에 듀오가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또 지코 형님 티어에 맞춰 주시면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듀오 할 사람을 뽑는 거야 지금? 예. 네. 바로 솔랭으로? 네. 오, 아, 처음 하는 챔프인데도 바로 네. 솔랭으로 갔어. 저 세가지고 가차 없어. 어제도 피해가지고 벌칙 받고 막. 네. 아 가차가 없어요 정말. 하연이 뭐가 있을까? 여기 아래 보시면 어머! 정현님 사랑해요. 지코 형님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죠? 형님은 청매일이님 누구? 헝그레인저도 시청했고 제라스 대 말파이트 잘 보았습니다. 오 열혈 시청자분이신가봐요? 비록 실버 3이지만 형님의 서포팅을 하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해주시면 형님은 왜 온몸을 던져시켜 보이고 싶습니다. 실버 3 정도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브론즈로 가도 상관은 없고.
그분을 지역으로 아, 초대. 근데 제 생각에는 실버 3이시기 때문에 또 서포팅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또 잘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서포트를 어떤 챔프를 잘 할지. 그러게요. 서포터를 어떤 챔프로 하죠? 한번 전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시즌 4 때는 골드이셨네요. 어, 원딜 유저. 원딜 유저인데. 원딜 유저인데. 서퍼 승리 되게 높은데? 아, 소나. 오, 소나를. 소나랑 우르고스랑 또 괜찮은 게 소나 크레센도 맞추면 우르고스로 자리 바꾸거든요. 네. 쓰레쉬도 조금. 쓰레쉬도 좀 하고. 형님 괜찮으시면 이분 어떠세요? 어, 괜찮아. 어, 이분 괜찮습니까? 아, 제가 하는 걸로. 어, 그럼 피그 감자님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요. 제가 또 들어가기 전에 룬 특성 한번 또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룬 특성을 먼저 보고 갈까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일단 네, 친구 추가 먼저 해주신 다음에 룬 특성 제가 또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그 감자. JA였나? 그랬을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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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 수가 받았고요. 한번 초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룬 먼저 뭐 어떻게 하시면 네, 네, 룬은 또 제가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룬이 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아니야, 이것도 예전에 네가 우리 집 한번 왔을 때 그거 가르쳐준 것 같은데. 우르고 말씀이세요? 아니 아니야, 원딜 그건. 아, 이거 우르고선 또 따로 해야 돼? 네, 맨 앞에 거를 또 없애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지우고 우르고. 어, 룬 다 있으시네 거의. 공격력 아홉. 공격력 아, 이게 지금 방어구 관통력이 필요해요. 우르고스 네. 방어구 관통력이 필요하고. 공격력 방어구 관통력이 6개. 인장은 방어력을 좀 넣어주고. 문양에서 좀 다른 게 얘는 그게 필요합니다. 만화 회복이 필요한데. 어, 만화 회복. 네, 만화 회복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은. 좀 다. 선은 되지. 이거 만화가 그거 아니야? 이거 만화량이고요. 회복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선은 되지. 어, 그러면은 만화 회복도. 돈이 모자르려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또 쿨감을 넣으셔도 돼요. 쿨감을 넣으셔가지고 우르곳의 재사용되기 시간을 딱 맞춘 5%로 딱 맞추고 네. 그리고 정수행 공격력. 이게 우르곳의 요즘 대세 룬입니다. 공격력? 네. 바로 게임에 들어가서 시작 부를까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건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아, 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르곳을 알려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에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됩니다, 진짜. 와. 어제 정현 씨를 알려줄 때는 좀, 아, 나는... 좀 빡이 돌았는데 오늘 형님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아,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정성스럽게. 네. 인생 뭐 챔프를. 정현님은 한 티어가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저는 플레 3 정도 됩니다. 플레 3이요? 네. 네. 어. 아니 원딜을 못해가지고. 아, 저 PD님이 웃으시는데? 바로 잡혔네요. 아, 근데 이거 4-5픽이고 이렇게 돼갖고. 형님 원딜 간다고 외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 인사. 아, 예의 맞으십니다. 아, 랭크에서 인사하시는 분 처음 봤어. 어, 원딜 전문 인사인데 원딜 좀 부탁드립니다. 오. 아. 어, 이렇게 밑밥을 또 깔아주는 아, 거죠, 원딜을 하기 그쵸. 위해서. 5픽이라서 저렇게 많으면 안 줄 수도 있어. 5픽이라서 그러신 거죠? 네. 1등이 안 보이시는데 지금 네. 화면에서 안 보이거든요. 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에 군입대를 하는데 가기 전에 재밌게 게임하고 가고 싶네요. 이러면 보통 주더라고. 저 요 정도면 보통 줘야죠. 또 지원 사격. 아, 저기서 막 군입대 간다니 엄글치세요. 근데 또 이게 또 네. 오히려 네가 군대 가든 말든 뭔 상관이냐 하면서 이제 또 워낙에 이제 또 다양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는 어,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원딜을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불안하네요. 갑자기 칼픽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거의 다 많이 주더라고요. 피디님 아이디가 남다르셨어가지고. 형님 아이디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요, 아니 요게 이제 또 요번에 바뀐 거라 아직은 조금 많이 좀 롤 방송을 많이 안 해서. 나서스, 니달리, 우르고 스킬은 다 알고 계세요? 아니 몰라 아예. 아예 모르세요? 그럼 일단 제가 QWER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QWER. 네, 게임 시작하면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패시브가 뭔가요? 우르고시요? 네. 우르고 패시브가 그 공격을 한 대상이 우르고스를 때릴 때 피해량 감소가 돼요. 그브 같은 스킬인가? 약간? 그브 아니죠. 뭔가 좀 약해져서 데미지를 받는다? 85%만? 네, 15%의 데미지 감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탱키합니다. 맞아, 되게 탱키해. 네, 엄청 간다. 탱키하고 딜이 안 나. 탱키하고 약하던데? 우르고시 약하다고요? 우르고한테 안 맞아봤구만. 네, 안 맞아봤어. 요새 벤이라고 또. 네, 우르고 벤데. 아, 그럼 지금 천상계에서는 우르고스를 많이 사용들 해? 네, 프로게이머도 우르고스는 다 쓰고 다 벤을 해요. 오, 갑자기 절세가 지금, 됐네요. 네. 이게 그렇겠네. 2주일 전부터 유행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우르고스를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또 오픽이지만 그래도 나름 정치 잘해서 이제 그래도 원딜을 이제 잘 따냈네요. 우르고스를 아, 우르고도 있습니다. 우르고도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도 다 있어. 저 전투기계 우르고 딱 써주셔야죠. 전투기계. 그리고 아까 눈 바꾼 것 좀. 아, 맞다, 맞다. 아까 서포스 바꿨나? 네. 그리고 특성 제가 바꿀게요. 네, 특성 바꿔야 되니까. 특성 빠르게. 게임을 이 정도까지는 막 이해도를 갖고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우린 특성을 갖다 이렇게 또 난 특성 다 똑같은 거 쓰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데 챔피언 다 똑같은 너 또 최고를 위해 달리다 보니까 특성도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럼 미세한 차이가 있나요? 약간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큰 차이는 없고 약간 느낌상 아 귀찮으니까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티어가 안 오르는 건가? 베인이랑 어떻게 상성은 괜찮아? 베인은 그거예요. 이 스킬이 산성 그 수류탄 던지는 게 있거든요. 그걸 맞추면 우르고시 99% 이기고요. 못 맞추면 정말. 못 맞추면 반반. 반반. 네, 못 맞추면 반반. 서포시 브랜드인가요? 서포 브랜드면은 초반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서포시 저쪽이 아 네. 브랜드가 맞아 딜이 네. 아파서 해줄 수 있는 거죠. 기다리고. 아, 초반에 또 우르고스는 또 재밌는 게 플라스크를 시작을 합니다. 아, 초반에 네. 플라스크? 진짜 그, 플라스크를 시작을 플라스크를 해가지고. 플라스크를 가야 돼요? 베인인데? 네. 또 알리잖아요. 알리가 라인전이 약하니까 플라스크 들어서 라인전. 마나 때문에? 그렇죠. 마나 때문에도 있죠. 마나 때문에. 신기하다. 플라스크를 플라스크 사고 나머지는 먹고 네 체력 포션 두 개 사시고 마나 포션 딱 하나 사시고 아. 네 그리고 근데 내려가... 아이디가 있어서 마나 포션 두 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어차피 연운을 가기 때문에 아. 괜찮습니다. 아 연운인가? 네. 일단 1레벨은 어떻게 스킬 뭐 찍어? 1레벨에는 Q를 찍으셔야 되고요. 네. 또 Q 스킬 한번 또 읽어주시죠. Q 빠르네. 스킬이 지금 산성 추적탄인데 환영합니다. 이게 보통 미사일을 발사하여 아까 토악 찍은 거구나. 토악 찍이 네. 순환할 열반을 네. 유닛을 처치하면 그럼 네. 막타로 이거를 그렇죠. 막타로 아~ 드시면은 마나 소모량이 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괜찮네. 이 스킬이 수류탄을 던지는 건데 독수류탄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거 스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스킬 네, 녹서스 부식성 수류탄을 던집니다. 이걸 맞추시면은 유도 미사일로 발사를 해요. 그래서 상대가 4방 맞고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Q 스킬 4방에 방어력이 12% 감소하고 네, 12% 5초에 걸쳐 그래도 1레벨인데는 되게 물리 피해가 세네. 네, 이게 스킬이 굉장히 강해요. 좀 버그같이 좀 세가지고 그리고 요번에 또 가장 우르고시 뜨게 된 이유가 W입니다. W? 네, 이건 패시브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시브도 괜찮네. 네, 피해량 감소고 W 한번 보시면은 W가 한동안 7초 동안 네. 피해를 고마. 네, 근데 최대 만화의 8%만큼 더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나량을 늘리면 실드량이 늘어나요. 킬러 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킬 써먹으면. 어떤?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 Q 느낌이 이즈리얼 네. Q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즈리얼 Q. 네, 이즈리얼 Q 느낌. 네. 어, 그리고... 뭐가 그래도 느낌이 괜찮은데? 네. 초반에는 오. 웬만하면은 좀 되게 듬직하다. 아타 알리... 위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죽을 것 같아요, 알리 때문에. 아타 위주로만 드시고 아이템이 나올 때 일단 첫 스타트 좋아. 첫 스타트 좋습니다. 뭐 좀 인생 챔프 느낌이 살짝 그래서 인생 나. 살짝 냄새 어? 나죠. 잘하시는데? 네, 플라스카는 드시고요. 또 브랜드가 딜가 세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쉽다. 2레벨 때는 이 스킬을 찍으시는 겁니다, 2? 형님. 네. 오, 제인이 벌써 2렙. 포션이 많으니까 베인과는 1대1 딜교환을 같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앞구르기를? 또 어큐로 막타 먹고. 초반에 좀 약해요. 오, 2를 맞추신 다음에 큐! 미쳤어. 플래시 큐! 아! 힐 써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어떠세요? 힐! 아, 그게 안 맞아? 너무 아깝다. 나 죽는다. 아, 저걸 못 봤네. 저 죽는다 했다가. 진짜 아깝다. 전매를 좀 더 빨리 썼어야 되는데. 어우, 좋아. 직수 왔어요. 굿. 여기서 템을 이제 롱소드 한 개 사시죠. 예. 롱소드? 네, 롱소드 한 개 딱 사시고 페로 포션 두 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좀 피를 빨면서 이렇게 다 썼어야 되는데. 네. 이 새끼 못 잡았네. 네, 잡았어. 아, 잡았구나. 네, 베인은 잡았고. 퍼블인데. 너무 아깝네. 퍼블인데, 진짜. 야, 이게 2를 맞추고 Q 들어가니까 데미지가. 네, 장난 아니죠. 네. 근데 또 알아보시네요. 지금 워낙에 유명하시니까 같이 우와. 방송하는 게 되는 걸 진짜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희는. 저도 마플카 안 보는데 지코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죠. 블락비 지코는 몰라도 아프리카 지코는 네, 알아요. 블락비 멤버는 몰라도. 저 막타 위주로. 아이고. 괜찮아, 이게 요즘 메타예요. 왜요? 네. 요즘 메타 안 먹거든요. 아니, 어제 저랑 너무 다르신데요? 아니에요. 어제 저랑 Q를 쏘시면은 유도탄이에요. 유도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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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하신다. 마나 소모가 되게 심하네요. 네, 마나 소모가시면서. 없어, 마나가 없어. 연운이 필수예요, 필수. 바로 집에 보냈네. 네. 오, 우르고 좋다. 세지 않습니까? 오, 엄청 세네. 뭐야? 쟤 왜 안 먹어? 알리가 막타를 못 먹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형님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스킬을 맞추신 다음에 Q 쿨타임이 돌잖아요. 그때 Q를 막 난사를 하시면은 세 번 정도를 쓸 수 있어요. 세 번 정도 유도탄을 날릴 수 있고. 네. 또 제가 쿨감 룬을 갔잖아요. 또 쿨감 아이템을 또 한 개를 달면은 네 번을 쓸 수 있어요. 우르고 지금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어제랑은 깔끔해. 좀. 어제랑은 좀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저 오늘 진짜 안 한단 말이에요. 카직스 뭐야? 너무 저격을 하시는데, 두고 보세요. 제가. 잠깐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가 위에 있으니까, 네. 빼먹다가. 만나도 부족하니까. 아! 저기 당했네. 이거 무드에서 적전이. 플라스크를 드시고. W가 실드거든요? 네. 웬만하면 W로 이렇게 흡수해주시면 괜찮습니다. 플라스크 두 개 있으니까 플라스크를 먹죠, 저희. 포션은 나중에. 아이고. 막타 위주로. 일단, 연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Q 선마라 그랬지? 네, Q 선마입니다. 마나 너무 심하게 달라. 네, 마나가 많이 달아서. 아이고. 알리가 초본 사람을 안 터뜨리네.
오오! 학원 사원! 알리가. 알리가. 막 쳐줘야죠, 알리가. 알리가 쳐줘야 돼, 저런 거. 네. 저건 서포터가 해줘야 돼. 그리고 브랜드 스킬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세다. 네. 연운 나오면은, 연운 돈 되면 바로 집 가도록 하죠. 오, 알리 죽어요. 어이구, 알리. 죽어요. 아이고, 알리야. 알리야! 죽어요. 어, 살았다. 큐 쏘셔가지고, 박살을 먹읍시다. 어, 아래, 아래 오고 온 것 같아요. 어, 아래 왔다. 오, 로밍을. 오오오오오오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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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정신 없네요. 오, 빼셨는데? 할 수 있을까요? 일하실까요? 오, 잡을 것 같은데? 잡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형님 빼셔야 됩니다, 빼셔야 됩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빼셔야 됩니다! 오! 어, 어. 아, 어. 아, 맞췄어야 되는데. 어! 아! 트리플 킬인지나. 아, 아깝다. 아! 아. 날래가지고 또 이제 쌍욕 먹겠네. 일단 연은. 네, 연은 가시고 포션 한 두 개 정도만. 네. 아, 아 아깝네. 직스 큐나 우르고 큐가 많았으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 큐르고 좀 그래서 이제는 들교 하실 때 W 키고 하시면은 W 아 맞아 네, W가 이제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제 1렙인데 실드량이 120이면은 역대 최고입니다. 공원을 짜지. 공원 6레벨 때 아. 쓰는 건데 위치를 바꿔요. 오. 상대편과의 위치를 바꾸고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이 증가하는 건데 분리시에 완전? 그쵸! 상황이 되면 쓰는 거지. 상황이 안 되면 안 써도 돼요. 어. 아이고. 오, 배민 반응 좋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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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키시고! 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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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어? 그리고 W 키고 Q를 날리시면은 슬로우가 있어요. 유기였으면 잡았을 것 같기도 하다. 네. 이제 풀 빠졌으니까 다음 기회를 다음 기회를 누르고 이 정말 우르곳이 와 네. 좋네. 네 여기서 야만의 몽둥이가 나오잖아요. 정말 형님이 여태까지는 보지 못한 데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진짜 셉니다. 브랜드에 넣어도 될 것 같아. 오 한 번으로 플라스크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Q로 막타 드셔도 돼요. Q가 많아 소모가 많지 않아서 연운 나온 다음부터는 스택도 쌓을 겸 Q로 이렇게 드시면은 편하죠. 어! 어 W! 와 W 좋았어요. 어! W 좋았어요. 어! 좋았어요. 버리죠 버리죠 버리죠. 네. 오 힘 들어오네. 어 죽을 뻔했다. 탱탱하니까. 쭉 빼셔야 될 것 같아. 2차 타워로 쭉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창 날라올 수도 있어. 오케이 카직스 안 오고요. 일단 지금까지 총 날라와갖고 지금까지 느낌 어떠세요? 그리고 아까 아, 그 킬 딸 수 있는 것만 딱 땄어도 이게 완전 아, 상황이 완전 역전됐을 건데 그 용소드 사셔서 용소드? 네 야만의 몽둥이 올리시면은 야만의 몽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새. 네 다 가더라고 연들이 동력으로 들어가네. 요즘에 에이, 요즘에 야만의 몽둥이가 또 핫한 게 탱 메타라 가지고 애들이 잘 안 죽어요. 어, 찍스가 잘 컸네. 네. 그리고 베인이랑 비교하셔도 형님이 더 잘 컸어요. 어, 니달리 CS가 배설이에요. 얘도 이제 네. 30. CS 10% 앞서고 있습니다. 니달리 CS가 진짜 이상한데? 니달리 CS 왜요? 21이야. 진짜요? 응. 니달리보다 거의 한 1.5배 잘 되셨네. 저기. 어? 아이고, 와가지고. 궁극기로 위치 변환하면은 아마 킬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우, 잡겠다. 궁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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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막타, 일단 막타 먹는데 집중하시는 것 같고. 한번 딜교 한번 해보시죠. 2 넣고 큐! 좋죠.
어디? 이렇게 사정거리가 보이시잖아요. 이때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표시예요. 네. 이 아이템 조금만 더 나오면은 네 대 맞고 죽어요 정말로. 진짜? 네. 원콤 나요 원콤. 정현 씨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 저는. 왜 되게 재밌는데요? 재밌지 않아요?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저는. 저 어제 하키나면서 손에 땀 났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처음 하는 거 치고 지금 실버 티어잖아요 이쪽이. 여기서 이 정도 하고 계신 거면은 금방 승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원래 이해도가 좀 그렇죠. 사람들이 되게 좀 멍청하다고 하는데 네. 또 절대 안 그래요. 굉장히 공부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거든요. 오 카지 쏩니다. 카지 쏩니다. 테스트고 빼야 될 것 같죠? 형님 포션. 형님 포션. 여기서 딱 궁극기로 위치를 딱 바꾸면은 또 역관광. 역관광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진짜 역관광이 좋을 것 같아요. 오 형님 위험해. 위험해. 네 명 있어. 네 명 있어요. 스톱 맞으면 죽어요. 오. 오. 무빙이 남다르신데. 오. 오. 이제 큐로 막타만 이렇게 싹싹 부수면 될 것 같아요. 아! 와! 야, 니달리가 왜, 아! 죽었어요. 죄송한데. 아, 잠깐 땀참튼 사이에. 아니, 왜 이렇게 센 니달리가? 아, 이거 미쳤네. 아이고. 무기를 다 와, 여기를 이렇게. 죽었다. 4인계? 네. 하나, 요거 가고, 네. 신발? 네, 신발 하나 사시고. 다음 템은 또 그걸 갈 겁니다. 무라마나. 무라마나? 네, 무라마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 아깝다. 아, 다 피했는데 나오고 뭐 하면은 그치 랭가랑 블라디. 어 블라디님? 블라디님? 지금 아니 블라디님? 저 아프신 거 같은데 저분? 좋았어 랭가 좋다. 오 랭가 좋다. 아프요? 좋아. 오 어우 참 좋네. 니달리 엄청 센데 조심해야죠. 아니 블라디가 부시에다가 공을 확 버렸어. 계속 먹어야죠. 베인이랑 1대1로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지금. 네. 베인 지금 템이 다 됐어. 베인 벌써 다 됐어요. 네, 노숙자급이에요 템이 지금. 형님 CS는 드시는 겁니다. 어. 먹어야죠. 그렇죠. Q로 먹으면 편해요. 네, 이게 연우는 싸야 돼가지고 어차피 Q로 드시는 게 더 이득이에요. 네. 미니언한테 E나 이런 건 쓸 필요 없지. 네, 미니언 라인 밀 때는 써줘도 괜찮으신데 웬만하면 이 스킬은 아꼈다가 챔피언한테만. 오오오. 네, 애들 CS 먹으러 막 올 때 있잖아요. 그때 E 한 번 던지고 Q 한 번 딱 두 번 날려주시면은 일교환 완전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어? 궁극기를 쓰시고. 아 브랜드 너무 세다. 브랜드 데미지가 왜 저래? 어. 나. 이 스킬로. 아. 아. 답이 없었구나. 다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러게. 말 알리가 너무 좀 그러네. 내가 볼 때 알리가 좀 그니까 알리 전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어. 개청장가요 이거? 그러니까 신발은 주로 뭐가? 신발은 헤르메스. 맞아, 헤르메스로 가야지. 네. 지금 헤르메스에 가요? 네, 신발은 헤르메스로 가요. 왜냐면은 우르곳은 쿨타임 감소가 곧 데미지거든요. 그럼 헤르메스 말고 그 뭐지? 쿨감? 쿨감 신발은 어때요? 쿨감 신발을 네? 가면은 좀 다른 게 있는데 재사용 대기 시간 템 있죠. 그거를 하나 줄이고 쿨감 신발을 가는 거라서 네 뭔가 조금 더 수비적이랄까? 아이고야. 좋아, 좋아. 오, 랭가가 잘한다. 오 형님 수류탄 수류탄 이 오 큐큐큐 아 조금 했을게 진짜. 진짜 저건 아니지. 아 킬 달러인데요. 킬을 먹으면 안 되죠. 언제를 킬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오오 랭가랭가 센다! 아아! 오실을 아예 안 줘. 오실을 아예 안 줘.
아, 나 안 따라주는데. 어, 그래도 이제 여기서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하면은. 네. 오,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괜찮아요, 네. 아. 베인보다 잘 컸어요, 중요한 거는. 아, 진짜? 네, 베인보다 잘 크셨어요. 베인 역적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이 아무 말 없으세요? 아, 제가 그 질문 같은 거 읽어주려 하는데. 네. 아, 전 BJ는 아니고요. 일반인입니다. 어우, 용까지 먹고. 좋아. 그리고 여기 포타 하고. 포탑 깨다 왠지 죽을 것 같지 않아요, 형님? 그러니까 카직스 오고 있는데? 카직스 네, 카직스 오고 있으니까 도망가죠. 카직스 벌써 어, 6킬이나 먹었네. 싸우죠. 이거 싸워야 됩니다. 형님 싸우시죠. 이, 일단 이 맞추시고요. W 키고 Q 쓰시면서 Q 바로바로 바로 쓰시면 돼요. 위치 바꾸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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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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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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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잡았네 그래도. 맛있어. 와. 어, 살렸다. 오! 알리가 짱이었다, 어, 근데. 그러게, 그러니까. 이걸 그래도 어떻게 이걸 잡았네. 잘 컸으면 양쪽이라서 어, 아쉽다. 햄 하나만 더 나왔었어도. 곡괭이 가시죠, 이제. 어, 곡괭이만 네, 나왔어도 저 분명히 네. 잡았는데. 아, 아쉽네. 아쉽다. 그리고 또 형님이 지금 실수하고 계신 게 있는데, Q 막 누르시면 돼요. Q 그냥 막 눌러? 예, 쿨타임 되자마자 쓰시면은, 어. 그 E 스킬 맞췄잖아요. 어. 알아서 날아갑니다, 스킬이. 어, 맞아. 자동으로 한다 그랬지. 네. 방향만 맞으면 알아서 가니까. 아, 진짜? 네. 되게 좋네요. 은신도 따라갑니다. 나 같은 게 나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 나처럼 잘 못 맞추는 사람들에게. 어? 저 죽으면 안 되는데? 승인 안 돼. 오늘 바텀에 좀 많이 오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바텀이 핫플레이스야. 네. 브랜드가 너무 잘 컸어. 아, 나서스가 있구나 또. 이럴 때도 W 써주시면은 네, 실드량 있으니까 체력이 안 되겠죠. 또 우르곳이 피읍이 없어가지고 실드를 또 자주자주 켜주시면 좋아요. 저 연운도 쌓아야 되니까 큐스킬로 이렇게 막타 딱 부셔주시면은 막타 먹기도 편하고 스텝 쌓고. 오, 좋네. 퀸가 약간 이블린 같아요. 이게 연운 나오기까지가 좀 곤욕이라 그렇지 나오고 나면은 굉장히 편하십니다. 예. 이게 또 뭐 어떻게 캐리도 어떻게 그래도 다 가능하겠네. 그쵸. 우르곳이 바텀에서 2킬 먹잖아요. 어. 그 게임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일단 원딜끼리 1대1은 거의 최강이고요. 아, 좋네. 탑라이너도 이겨. 헤카림도 이겨요. 헤카림도? 어, 예. 정말 잘 큰 헤카림도 우르곳이 1대1로 싸워서 이겨요. 그럼 또 저기 미드 막으러 가야 되나? 왜 이렇게 좋아서 그러고? 원래는 바텀으로 가시죠. 직스니까. 직스니까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CS 먹기 편하지 않으세요? 그게 좋아. 네. 어? 지금 헤카림.. 아, 저 누구지? 카직스 오는 것 같거든요? 잠깐, 응? 예, 잠깐 맵 보였는데? 빠져야겠다. 네, 잠깐 빠졌다가. 어우, 그래도 우르곳 되게 재밌네. 스킬이나 그쵸? 이런 것도 네. 그렇고. 약간 뭔가 원딜 같지 않은 느낌인데. 네. 생긴 것부터가 좀 단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단단해 보여요, 지금. 어, 어? 궁극기 안 되나? 위험하구나. 궁 쓰면은 이게 궁극기가 정말 양날의 검인 게. 와. 정말 자리 잘못 바꾸면 속지 한가운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와. 오, 죽겠는데? 오, 어? 죽겠는데? 저게 너무 힘이 너무 좋아. 어? 방향만 아. 맞춰서 쏴주시면 돼요. 예. 반대로 쓰면 안 날아갑니다. 이거 아. 죽겠다, 블라디. 그냥 버리는 게, 예,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바로 반복을 하네, 애들. 하겠어네. 우리는 죽어라. 죽어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이길 수 있거든요. 절대 못합니다. 네, 아직은 아니야. 이게 두의 단점이자 장점이죠. 아이고, 디스님 멘탈이 좀 안 좋으신데? 아직 할만한데? 네, 아직 할만해요. 왜냐면은 일단 원딜이 더 잘 컸어, 상대보다. 되게 딜이 좋아요. 스랑 블락이라서. 또 우르곳이 플라스크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포션에 대한 걱정이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이제 아싸리 그 무라마나 하나 네, 무라마나 딱 하나 사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제 네. 그리고 무라마나 사오시고 이제 또 선택 사항이 있는데 난 조금 더 세지고 싶다 하고 싶으면 곡괭이 사서 라위 가셔도 되고요. 나는 좀 단단해지고 싶다고 하시면 저거 얼어붙은 심장 있죠? 예. 그럼 라위를 가야지. 라위를 가야죠. 남자라면 라위죠. 강하게 가야지. 상대방의 AP가 많아도 그 얼간가도 좋아요? 네, 가야 됩니다. 어. 필수템이에요. 그럼 요거 라위 나온 다음에 네. 그 얼어붙은 심장 예. 그리고 AP가 많다 싶으면은 그 주문 풀죠. 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죄송해요. 중요할게요. 중요할게요. 아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네. 돼요. 워낙에 이게 네, 아프리카 네. 아니 이쪽 판이 워낙에 저런 건 뭐 기억나죠? 아, 첫 화 때 패드립 먹었잖아요. 아 저한테 하신 거예요, 저거?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여보세요, 미디님. 그럴 수도 있죠. 한번 딜 한번 해보시죠. 아 죽어요. 플래시 오. 오 살았어. 쟤 왜 이렇게 세? 오 쟤 브랜드 너무 세다. 아 쟤 왜 이렇게 센 거야 대체? 저거 갔다 와야지. 미드 챔프만큼 템이 나왔네. 지금까지 느낌으로서는 어떠세요? 11일보다 괜찮으세요? 아니면은 좀 어 이거 조금만 익숙해지고 아까 그 초반에 그 좀 킬 먹을 수 있다고 초반에 킬 따시는 거였는데 어. 아직 첫 판이니까 그걸 못 땄거든요. 그거 먹었으면은 앞으로 완전 분위기 달랐겠죠? 갱화도 막 얘가 3대1로 잡고 하기도 해요. 3대2로 잡고 막. 어어어어어? 뭐 이 날려. 아. 아, 이거 안 닿네. 뒤에 니달리 있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오! 오 자리 바꿔! 자리, 카직스랑 자리 바꾸시면 될 것 같아! 아, 피리면 이게. 일로 가고 카직스랑 이쪽 네. 위에서 바꿨어야 되는데. 그쵸. 물론 반대로 가니까. 나스터 너무 잘 컸어. 네, 또 바꿨으면은 네. 3초 동안 속도가 40% 감소한다 저기. 그렇죠. 이게 1대1 최적화 궁극기랄까? 방금 조금 안 좋은 기였고 잘 쓰시면 될 것 같아. 와, 나스터 레벨 15야. 아, 나스터 파밍만 했나 본데? 다델도 이기겠는데? 아아 멘탈 났네. 아이고야. 지금 우리 팀 멘탈 났다. 아 이렇게 게임이. 어어 딜 한번. 그렇죠. 아 저기 킬을 또 두 번 또 뺏어 먹었네. 아 잘 됐나? 아이고. 와, 뭐야,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아씨. 오늘은 뭐 첫 판 맛보기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 네. 되게 재밌긴 하네. 네, 챔피언 괜찮죠? 어, 챔피언 정말 너무 좋아서 이거 조금만 연습해보면은. 네. 어, 이제 스킬은 이제 거의 다 잘 알았으니까. 네. 어, 그냥. 여기까지만 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네. 네, 너무 짧았어. 첫 판인데 이 정도 하신 거면은 여러분들 박수 쳐줘야 됩니다. 솔직히 솔킬 딸 뻔했잖아요, 바텀에서. 내가 그 그거만 이제 조금 좀 집중력 있게 해서 솔킬만 땄었어도 아, 그것만 딱 땄었어도 캐리하는 각이었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뭐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자택에서 그렇죠. 좀 네. 이렇게 많이 이 챔프를 이제 이렇게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연습 조금만 더 이제 해서 가다 보면은 뭐 이게 브론즈에서는 뭐 완전 네. 다 이제 애들 다 씹어 먹고 다닐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조금 이해도만 높으면 네. 11호보다는 훨씬 더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11호보다 좀 편하실 거예요. 어, 네, 편하네. 2만 맞추면 무조건 라인전에서는 네. 뭐 어우 막 그냥 피 다 깎아버리니까. 그렇죠. 만화가 좀 죽은 거 빼면은 정말 완벽한 네. 챔프인 것 같아요. 그러게. 오늘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인생 챔프 찾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우 근데 네. 좀 진짜 찾은 것 같아. 인생 챔프 찾기였으니까 오늘 그 목표를 달성하신 것 같고요. 아 오늘 이 자리에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야 나도 이제 이렇게 그래도 네. 챔피언 좀 잘 추천 받아갖고 네. 어 이제 다음 이제 헝그레인저에서 요 챔프로 아아
설계책. 제가. 아 근데 이게 네. 요즘 1:1 막 미드방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 아 맞아요. 요거 해도 진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괜찮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치? 네. 나쁘지 않아요. 하시면 잘 다루실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은 형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구글 스토어에서 헝그리의 머플을 다운받으면 모든 방송 및 게임 공략을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아 그럼 헝그레인저에서 우르고 사용하는 모습을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저도 네,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꼭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 아무튼 뭐 좀 아니 좋은 챔프 알려주셔서 네. 너무 고맙고 오늘 아무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그럼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2부에서 뵐게요. 저희 안녕 한번 하고 네. 네. 여러분 2부에서 뵐게요. 빠이 빠이.